나는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. 어린이는 이성으로 가르친다. 이것이 나 자신의 사훈이다.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적, 정서적 성장을 돕고 좋을 때 좋게 헤어지는 것. 이 파트는 김소영 작가께서 본인이 부모가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절묘한 파트입니다.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. 이 지점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 나쁜 관계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. 헤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. 부모와의 관계는 정말 헤어지기 힘든 관계입니다.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행복하게, 유쾌하게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관계예요. 그런데 우리는 유쾌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. 왜? 안 가르쳤으니까요. 그래서 늘 어색하게 헤어져서 정말 행복한 이별을 못해요. 제가 참 좋아하는 손미나 작가가 최근 본인의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걸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. 유럽에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였대요. 워낙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답니다. 그런데 그 외국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.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건 위험한 약속이야. 우리는 이 정도 관계인 운명이고 그 거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. 손미나 작가도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 우리는 헤어짐이 마치 무언가 큰 비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비극은 아닙니다. 헤어지니까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선생님들조차도 학년이 끝날 때 쿨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어색하게 쓱 하고 나가버리십니다. 물론 제자들을 애정으로,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기회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? 하지만 그 선생님도 역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.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. 우리는 헤어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해악이 되는 사람과도 관계 절연을 잘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.